저희가 오늘은 기차를 타고 아른햄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. 거기서 또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제가 크렐러 밀러 미술관을 가려고 합니다. 반 고흐 미술관 다음으로 고흐의 작품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조각품 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고 공원이 아름다운 곳이라서 저희가 하루를 옴팡 그곳에 쓰려고 합니다. 일로 가는 거 타야 되나? 여기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 있는 더 후에 벨루의 공원인데요. 공원 안에 미술관이 있어요. 그래서 공원 입장료랑 미술관 입장료를 같이 끊게 돼 있는데 안에 하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. 너무 넓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. 아니면 버스. 나 애기용을 타야겠다. 네, 큰 게 안 된다. 진짜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. 돋는다, 제가. 못 타겠다, 이 언니는. 안 타진다, 나. 저 가겠나? 아니, 갈 수 있어. 잘 가고 있어. 나 애들 자전거 타서 웃기나? 뭐 어때? 너무 좋다 공기가. 와 울린다. 보트, 아텔리에. 제목은 그렇다니까. 고갱 그림이에요. 제목이 아티티. 끝으로 우리가 떠볼 수도 있으니까. 이게 되게 초창기의 그림이었지 않습니까? 그 시골에 자기 선교사가 아는 것이 탄광에 들어가지고 반 고흐가 처음 그린 대작이래지 않습니까? 본인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을 평가했대요. 저거는 밀레의 그림처럼 그린 거고 이거는 자기 고흐대로 그린 거예요. 좀
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지 않소? 산드라 갈리트 교복마르트에 있는 그건데 지금 보는 거랑 다르다 맞죠? 텐트 고쳤어. 이게 아르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 1888년 작품이에요. 그 유명한 카페 테라스 작품 중 하나죠. 역시 고우가 제일 인기가 많구만. 이 사람 작품 집에 있으면 좀 으스스하겠는데요. 경상도 말로 소매하겠네. 누구요? 노래. 저렇게 볼 때는 우리 같이 생겼다니 이렇게 돌아가네. 재밌네 작품. 로댕이네 로댕. 쫙 봐도 로댕이네. 쫙 봐도 아니요. 크렐러 밀러 가문의 헬렌의 크렐러 밀러가 육아에 비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점이 넘고 고우 작품은 80점이 넘어서 광고 미술관 다음으로 고우 작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무 잘 봤어요. 진짜 허용을 채우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곳이었답니다.